슈퍼맨이 돌아왔다. 434화. 너의 모든 처음을 함께해. 와, 차차차. 어, 건우? 진우? 오늘 어디 가나? 어, 기분이 좋아 보이는데? 박수도 치고. 어디게? 여기가? 어디게? 여기가? 어디게? 여기 오면 이렇게 해야 돼. 여기 오면 이렇게 손잡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인사해야 돼. 인사! 안녕하세요. 인사. 또 올라가세요. 마음이 정화되는 은은한 풍경 소리와 푸르른 자연이 어우러진 이곳은 산속에 위치한 사찰인데요. 엄청 크다. 저리 웬일이지? 아이들에게 집중력과 인내심을 길러주기 위해서 예전부터 템플스테이를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이야. 어디로 튈지 모르는 탱탱볼 형제 진우와 건우. 주 오빠가 진땀 뺐었죠. 아, 진땀 뺐죠. 찡거리는 게. 이제 건우도 좀 컸고 진우 좀 커서 첫 템플스테이를 도전해보려고 합니다. 인사, 인사, 손 모아서.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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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님이시다. 저는 여기 유사 네. 템플스테이를 맡고 있는 묘향스님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게 뭘까요? 이게 뭘까요? 팔찌. 요게 코끼리가 있어. 와, 이 아이들 취향에 맞게. 팔찌. 염주야, 염주. 단주인데. 단주예요? 알려줄까? 자, 반가워요. 자, 반가워요. 어? 진우도? 자. 진우 좀 맛을 가져서 제가 그럼 갖고 있다가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아, 오늘 아이들 좀 조용한 곳에서 수양도 좀 배우고. 템플스테이 애들. 인내심과 인내심을 배웠어요. 친구 정신이 없잖아요. 스님이 인내심을 더 배울 것 같아요. 같이. 저는 사실 수양이 많이 돼 있거든요. 사실 아이들에게. 아, 그래요? 네, 많이 돼 있긴 한데 네. 그래도 애들아, 오늘 스님한테 제대로 배워볼 거야. 갑시다. 애들아, 옷부터 갈아입어야 된대. 가자. 야, 오늘 험난한 여정이 예상됩니다. 애들아, 일로 가자. 응, 고무신. 어머, 어떡하니. 우와,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다. 인형 같아요. 세상에. 아니, 진짜 이렇게 잘 어울려요, 수련복이? 야, 건우야. 어머, 딱인데? 들어가세요. 진우는 어디? 네. 잠깐만. 아빠, 응? 와. 산이 왜, 다 왜, 보이지. 왜? 경치가 너무 좋아요. 아, 경치를 못 봤구나. 맞아요. 도심에서는 볼 수 없는 푸른 잎들이 가득하니까 마음이 절로 편안해지네요. 야, 우리 찡건 형제도 잘 적응할 수 있겠죠? 좋다. 너무 좋지. 애들아, 힐링이 너무 되지 않아? 경치가 너무 좋아서 애들이 여기 자유를 더 맞아요. 많이 느끼나 봐요. 좀 앉아보세요. 가고 싶다. 어, 나은아, 누나 왔다. 나은이 왔구나. 나은이 왔네. 어, 옷 갈아입어야 돼. 어, 옷 갈아입어야 돼, 누나. 학교 왔다. 안녕하세요. 인사, 이렇게 인사. 안녕하세요. 누나야. 그럼 누나 옷 좀 갈아입을게. 너네 여기 앉아있어. 스님 말 잘 듣고 있어. 빨리 옷 갈아입고 올게요. 뭐예요? 이게 뭘까요? 스님 알려줄게. 일로 와봐. 건우도 이리로 오세요. 이거는 종이야, 종. 소리 잘 들어봐. 봐. 잘 들어봐요. 와, 이거 너무 좋다. 우와. 소리가 어때? 소리가 어때? 낑낑낑낑. 낑낑낑낑. 아이, 낑낑낑낑. 이거 스님하고 약속해볼까, 건우야? 앉아보세요. 앉아보세요. 어? 거기 바닥에 앉아봐요. 우리 아이들에게는 쉽지 않습니다. 바닥에. 자, 오늘 집중할 수 있을까요? 앉아보세요. 어? 죽비를 갖고 와야 되겠다. 죽비를 갖고 와야 되겠다. 죽비? 죽비가 뭐죠? 죽비. 어? 자. 자. 죽비를 칠 거야. 앉으세요. 이게 소리 엄청 큰데, 이게. 죽비 따라 하는 거 봐. 아니, 이건 그만 치고, 이제. 다 놀았죠?
더 놀고 싶어. 이거 뭐야? 이게? 너무 귀여워. 스님도 스님도 애들 애기. 예, 쉽지 않아요 지금 수업이. 맞아? 죽비. 지금 이런 학생들 처음이시죠? 통제가 안 된다, 통제가. 일 주세요. 그래, 니들 놀아라, 그러냐. 그냥 놀아라. 스톰. 스톰. 그렇지, 운동장이다, 운동장이야. 네, 원래 이런 분위기를 예상하고 왔는데. 스님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요, 스님. 힘을 내시오. 누굴 위한 템플을 마스터인지는 모르겠는데. 아이 편해, 아이 편해. 템플에서 그냥 스테이 하면 템플 스테이죠. 그럼요. 스님, 스님. 애들아, 너네 뭐해? 빨리 앉아. 뭐해, 너네? 스님 말 안 들었어? 건우 앉아.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너네 진우도 똑같이 하잖아. 진우도 똑같이 하잖아. 나아나. 처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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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어땠어? 어머 세상에. 와. 이러면 안 돼, 얘들아. 이러면 안 돼, 얘들아. 무릎까지 꿇었어요. 스님이 못했던 걸 나은이가. 신기하게 스님 신기한 거지. 그냥 집으로 갈까요? 오늘은 뭐 할 거예요? 우리 아이들하고 무건 수행. 이야, 무건 수행. 너무 무리수인데요. 집중력과 인내심 모두 필요하죠, 무건 수행. 맞습니다.